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밤 나온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도 지난 4월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골디락스 지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긴축 우려는 완화됐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1.5% 중반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그림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후 힘이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3,264선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3,2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0.4% 밀린 98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3만 원선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풍력과 태양광 등 다른 친환경 에너지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항공주들이 오늘 일제히 조정받고 있고요. 철강이나 해운주 등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변동성 장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들어보시고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골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석연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계속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도 아침에는 좋았었잖아요. 네. 아침 좋았던 이유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에 관련돼서 뭐 좋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게 나오는 좀 뉴스들이 이제 기반을 좀 해서 아침에 좋게 올랐었는데 그 뒤로 매물이 나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던 이유는 이제 뭐 고용 지표에 대한 이슈들 나오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줄여서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현재 경기가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골디락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서 기술주들이 올랐다라는 것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 유통주, 철강주 이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이슈 때 한참 올라갔던 민감주들이랑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고용 지표가 오늘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빠지는 게 철강주, 운수 창고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빠져요. 금융주들이랑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전기 전자 이런 것들 괜찮았었는데 지금 또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고점 부근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정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침에 환율도 계속 빠지고는 있긴 한데 외국인 수급도 좋지는 않고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좀 선물이랑 현물주에서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관 쪽들도 아침에는 매수였지만은 프로그램 매도로 좀 전환이 좀 되면서 선물 쪽만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 자체가 다시 좀 하락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계속 시장 흐름 받으면서 올라와주고 있고 일단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좀 매물 좀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부근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물 받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행보세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정도에서 좀 지루하게도 3200포인트까지 좀 눌렀다 갈 수 있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일단은 주도 업종들 기술주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서 미국 국채금리 때 확인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뭐 기술주들은 뭐 괜찮은 흐름들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매수에 막 급하게 나서는 것보다 아직까지 계속 분할 매수 관점 유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와줬던 뭐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은 좀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은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수익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5월 달에 내내 한 달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3월 한 말 정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3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번 복귀를 한번 해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을 돌파한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를 돌파한 그 자리가 나중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라인에서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자리가 저희가 매수 추천드렸던 자리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지지 라인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났던 종목인데 조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하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복귀해볼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전고점 인근에 좀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살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돌파 확인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 뭐 거의 뭐 차트에서 교과서 정도 교과서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한 이후에 지금 뭐 지수도 그래서 이제 고점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돌파를 확인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슈팅 나오거나 뉴스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보다 지금 복귀를 해보면은 고점 뚫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는 그런 종목들 정확한 타점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뭐 이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 이렇게 타점이 좋은 종목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검색해서 장전에 미리미리 종목을 드리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한번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고점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 만큼 일부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리뷰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6월 7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자, 이 힌트를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많이 풀어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현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검색창에 쳐봤는데요. 네.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 엄청 많대요. 오, 그래요? 네, 되게 많고 일단은 이제 오늘 종목은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가격은 이제 7,000원 초반대입니다. 오늘은 뭐 약 강보합 정도에서 0.4%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뭐 예전에 많이 올라왔었기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빠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잡아주는 이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초반대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이름에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이제 업종인데 이제 의약품 또는 이제 음료 등의 제조를 판매합니다.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도 만들고 이제 음료도 만드는데 이제 음료는 이제 이따가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본 음료입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이런 것도 두 가지 다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약주들이 뭐 흐름들이 전반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쉬운 뭐 종목들은 아닌데 최근 많이 올랐었더라도 좀 많이 빠지고 바닥 잡아주고 하는 경우들은 급반등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삼성제약의 흐름이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 종목도 몇 주 전만에만 봐도 되게 지지부진했지만은 결국은 바닥 잡아주고서야 반등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바닥 잡아준 측면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힌트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이름만 봐도 제약바이오즈 느낌이 납니다. 제약바이오즈인 줄로만 알았는데 음료수도 판다고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요즘 뭐 그 음료수도 뭐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광고를 하더라고요. 과대 광고 아닌가요? 약간 과다. 일단 제가 저도 예전에 많이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 같고 저도 이제 같은 음료수를 먹더라도 커피 같은 거 먹는 것보다 이제 그걸 먹는 게 훨씬 더 이제 뭐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어서 살 빠질 줄 알았지만은 현실은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약품은 시노카라는 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음료는 미에로 파이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요즘은 보기 힘든데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자판기가 층마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이제 저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면은 자판기 음료수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거의 미에로 파이바예요. 진짜 인기가 네. 없나? 인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걸 먼저 다 떨어지고 나머지 이게 있는 게 미에로 파이바인데 네. 목마르니까 뭘 뽑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남자 입장에서 미에로 파이바를 들고 먹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요. 왜요? 왠지 모르겠지만 귀엽잖아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서 그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 네. 최근에는 피임약이라든지 탈모제라든지 호르몬제 등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다. 현으로 시작한 네 글자 회사고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토끼 모양의 이제 그 귀여운 로고가 여러분들 또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누가 봐도 약 만드는 회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정답과 함께 오늘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같이 장이 뭐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종목들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특히 참조해보도록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눌림목을 주고 전전하는 흐름에 있지만은 이 종목도 물려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을 때 위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주신 분들 지금 저기 뭐 10층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종목들 구조대 필요한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종목 선정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로고가 토끼라는 거예요? 네. 진짜요? 왜요? 토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로고 팀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분명히 이제 외주조서 만들었을 텐데요.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 음료수 위에로 하이바 굉장히 유명하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살 빼려면은 음료수 아예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료수 평소 많이 드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커피 많이 먹고요. 커피 어떤 커피 드세요? 믹스커피죠. 커피는 믹스커피를 먹어야 네. 되고 근데 많이 줄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담배를 네.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원래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담배 한 대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다 줘야 되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커피가 줄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살찐다는 게 따로 이제 군것질을 하거나 뭐 간식 같은 걸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다시 담배를 핀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쵸, 네, 때문에 그쵸. 빠지지 않고 끊으면 다시 찌고. 제가 여러 번 끊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예 이제 끊으시려면 확실하게 끊으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찌는 효과만 계속 누리고 계신 거네요. 아, 그쵸. 돌아가면서. 고점만 이제 돌파할 때만 이제 한 번씩 이제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네. 살짝 담배를 펴주면 살짝 눌림목 줬다가 바로 이제 고점 돌파하는 네. 그런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흡연이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끊었는데도 끊었다고 뭐 특별히 좋아진 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흡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커피를 드시냐고 물어봤는데 믹스커피를 드신다고 해서 정말 세상 일에 다 원인이 있은 결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자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이름에서부터 약간 제약바이오주 느낌이 딱 나는데 이름 힌트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명한 음료수 미에로 하이바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힌트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을 기다린 주식 초보입니다. 대성엘텍 매수가 1330원, 비중 15%로 보유 중입니다. 오늘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장 초반에 131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쫙 빠지고 있는데 비중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카 오디오라든지 앰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 자동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고 부품주들도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완성차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시세를 내주는 가운데 부품주들이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한 구간 1100원대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고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1100원 자리에서 지금 이제 내바닥 주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매수가 이금까지는 오신다고 봐야 돼요. 매수가가 이제 전에 이제 한번 걸렸던 고점이니까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조금 비중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시가만 해도 사실 매수가 인근까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이 되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고 왜냐면은 좀 더 롱통으로 보면 사실 추세가 이제 시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한 16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줄이란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고 이제 걱정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내 심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심리가 지고 있으면은 내 심리가 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은 오히려 기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이 16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이에서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리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매수가 인근에서 어쨌든 간 이게 왜 심리가 지냐면은 매수가 들어갔다가 손실을 크게 봤다가 그 다음에 매수가 인근이 오니까 심리가 지금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5%, 15% 비중이니까 매수가 인근에서 한 5% 비중을 줄여보시고 나머지는 한 16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가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비중 한 5% 정도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 목표가 1,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0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JNK 히터 매수가 8,715원, 비중 20%로 매수했는데요. 매수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 초보라서 공부도 안 하고 덜컥 매수한 걸 후회하고 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6,890원인데 그래도 지난달 말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조금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뭐 지금도 뭐 많이 늦진 않았는데 저희가 한 박자 좀 늦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보유를 해서 조금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매수가 회복을 하는 게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회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평생을 또 여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도 반등인데 더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상승 나오면요. 한 8,700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한 7,000원 중반대, 7,500원에서 7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만 와도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비중 20%잖아요. 한 15%나 10%만 남겨두셨다가 조금 더 조정 나와서 다시 뭐 6,000원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20%를 채우고 이제 이렇게 좀 반복을 좀 해주셔야지 이 종목에서 나중에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JNK 히터면은 나중에 뭐 수소차나 뭐 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확 붙어주면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심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7,000원 중반대에서는 조금 팔고 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다시 사고 이것만 조금 반복을 해주면요 분명히 평균 단가 많이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8,000원 중반대 회복했을 때 수익으로 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횡보세 짙어지니까요 박스급 매매를 잘 활용해 보시고 평균 단가만 조금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중반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좀 길게 보면서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나노캠텍 매수가 2,400원, 비중 40%입니다. 바닥권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너무 차트도 잘 보시고 멋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노캠텍 오늘 2,365원, 이제 매수가랑 좀 비슷하신 가격대인데 비중이 좀 크시네요. 이분은 앞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자리는 뭐 큰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지만은 추세가 이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좀 끌고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고 저점도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 종목이 지금이 바닥에 갈 수도 사실 되게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1월 초에도 이제 어떤 이제 투자나 매각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신 종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이 사실 현재 구간이 전에 한번 이제 급락을 줬던 이쪽 차트를 좀 더 길게 늘려보면은 네. 요 정도 바닥권 자리에서 요 정도 구간이 한번 이제 그 저항선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살짝 뚫어주는 구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시면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돼서 가격을 놓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가격을 놓고 보신다면 올해 이제 1월 초 가격 한 3,000원 인근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놓고 보시기보다는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점을 천천히 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속이 붙는 순간이 오거든요. 가속이 붙는 순간에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바로 빠르게 정리하실 만한 종목이 아니다. 다만 비중이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이니까 운영 자금이 만약에 적으시거나 1,000만 원 언더실 모르겠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시기 사실 비중 40% 되게 높은 비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짧게 슈팅이 나오면은 3,000원 인근 2,000원대 후반까지 나오면은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한 10%에서 15% 정도면 딱 이제 적절한 비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0만 원 언더라서 아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이 좀 들어가셔야 되겠지만은 비중은 조금 슈팅이 나오면 축소해주셔도 좋다. 다만 충분히 바닥권을 돌려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초반까지 잡을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21선 이탈 전까지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십자 매수가 35만 500원, 비중 25%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뭐 혈장치료제 허가 신청 취소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안 좋은 뉴스 당장 나왔잖아요. 당장 나왔고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마시고 가격을 지난번에 이제 녹십자가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막 290만 주씩 나오면서 이제 막 25% 27% 상승하면서 한참 못 넘던 고점을 일단 넘어가 준 구간이 있거든요.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뭔가 좀 비싸게 뭐 시청자님께서 되게 비싸게 산 건 아닌데 지금 자리는 손절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추가 매수하기도 되게 불안한 구간이에요. 저는 지금 이왕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만큼 일단은 좀 가지고 계셔 보시다가 손절은 언제 하냐면은 30만 원이 깨졌을 때 29만 9,900원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좀 절반씩이라도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뭐 20만 원 초반한테 뭐 눌리고 잡히고 하면은 다시 재매수해서 뭐 조금 더 수익을 내더라도 일단은 30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요. 30만 5천 원이든 31만 원이든 30만 원을 지켜주기만 하면은 손절하기가 애매해요. 일단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등도 반등이지만은 30만 원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0만 원 지켜주면 홀딩 하시고요. 못 지켜주면은 절반이라도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탈이 되면은 분할로라도 손절을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으로 시작하는 현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로고를 찾아봤더니 진짜 토끼더라고요. 그게 고객의 소리를 토끼 귀처럼 쫑긋 잘 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면 좋은 얘기입니다. 네. 글쎄요. 그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제 어떤 회사든지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뭐 수익, 어머 회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어쨌든 간 이제 소비니까요. 네. 소비자들의 니즈에 좀 부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 이제 미에로5나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그 이것저것 이제 뭐 몸에 좋다는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들 먹고 있습니다. 뭐요? 뭐 이제 유산균도 먹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유행이라가지고 지금 몇 달째 먹고 있는데 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니 그거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살 빠진다고 하는 뭐 슬림 무슨 뭐가 있습니다. 아, 좀 기능성이 좀 추가가 됐구나. 네, 기능성이 추가된 게 있는데 네. 몇 달을 먹었는데 한 반년 정도 먹었거든요. 네? 반년 정도 먹었는데 아, 네네네. 결과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뭐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상 실험을 하고 싶은 약품이 있으면은 대신 써주시면 제가 대신 임상을 진행해본 다음에 결과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보시는 바와 결과 같다. 6개월째 임상 진행 중이었다. 네. 그나마 조금 이제 결과 괜찮았던 건 옛날에 이제 모링가 이런 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모링가. 모링가. 네, 모링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뭔데요? 그게 뭐라고 무슨 열매래요. 아 열매. 열매인데 그게 이제 뭐 몸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해서 네. 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좀 그것도 한 두어 달 먹으니까 효과가 다시 이제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래서 결과치는 보시는 바와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요즘 다이어트 같은 게 조금 뭐 요즘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평생 다이어트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미르5 같은 걸로 유명하신 약국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두 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동차 회사와 똑같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의 네.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제가 이제 네이버 찬스를 한번 쓸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을 마지막 두 글자.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혹은 이제 약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제조한 약을 나타내는
두 글자가 마지막 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에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차피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오늘 뭐 신성테크 제가 뭐 차트까지 쭉 보면서 사실 리뷰를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실험 해보고 싶은 약품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결과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품뿐만 아니라 뭐 식물이나 식이요법 이런 거 내가 살이 빠진다고 들었는데 진짠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쪽에다가 좀 시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가 살이 찌고 싶다, 찌고 싶은데 이게 잘 찌는지 모르겠다면 이쪽에다가 임상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고민 있으시면 어떤 고민이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시면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는 현으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 이름, 다들 아시는 그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약을 지칭하는 그 단어, 두 가지 글자의 단어를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모두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알테오젠 매수가 11만 4천 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만 100원 정도. 손실이 좀 많으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그 녹십자 아까 이제 상담 주신 분도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 30만 원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30만 원을 이제 못 지켜주게 될 경우에 흐름이 지금이 알테오젠입니다. 좀 하락이 잘 안 멈춰요. 여기 지금 제가 그은 선 한 알테오젠에서는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가 녹십자에서 30만 원 정도도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지켜주니까 그냥 거래 없이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구간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거래 막 많이 나오면서 하루에 급락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날 뭐 반발 매수라도 나오지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 빼게 되면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 투자하면서. 근데 이 구간이 지금 나온 상태고 알테오젠이 아직까지는 반등 흐름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대책이 없는 구간에서는 그 손절을 조금 하는 게 맞습니다. 대책이 없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책 없는 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서는 그냥 너 될 대로 되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내 컨트롤 안쪽으로 좀 자금을 넣어놔야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에 지금 자금이 빠져있으면은 주식 투자하는 더욱더 운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 알테오젠 지금 갖고 계신 분한테는 손절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나중에 바닥 잡히면요 그때 다시 조금 추매하셔가지고 복수하면 돼요. 지금은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추매하기도 어렵거든요. 일단은 7만원 이탈하는 부분, 지금 7만 100원이니까 7만원 이탈하면서 뭐 종가가 뭐 6만 9,900원 이하로 마감이 된다. 마감하면 그때는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녹십자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7만 원 이탈 여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탈이 되면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7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광산업, 매수가 5,585원, 비중 45%입니다. 매수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게 무거운 걸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수익이십니다. 오늘도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진단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서신단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두 달 지났다는 얘기는, 전에 윗골에 물리신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은 신고가를 뚫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 매수한 자리에서 밀리기 시작했으면은 오히려 손실 꺼낼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봤을 때는 전고점 인근에서는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두 달 됐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같은 가격이라도 최근에 소위 말해서 21선 타워 가는 거 보고 눌림목권에 들어갔으면은 납득할 수 있는데 두 달 전이라는 얘기는 전에 이제 고점에서 윗골에 물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타점도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21선 깨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깨고 내려와가지고 61선까지 뭐 밀고 내려왔으면 오히려 손실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타점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같이 이제 어떠한 백광산업이 가장 뭐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도 돌파했지. 만약에 고점에서 밀렸으면은 꽤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을 보셨겠지만 이런 매매를 하시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손실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신곡 계속 뚫어주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하고 있는 종목인 대신 그래서 타점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신고가를 뚫고 있으니까 21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한번 가져가보세요. 이건 추세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단, 만약 이 종목을 나중에 차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들 발굴하거나 또 신종목들 새로 이제 또 종목 교체를 하실 때 되면은 슈팅이 나와서 윗꼬리에 물리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가를 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에 들어가신 이유가 단기적으로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혹은 방송에 나왔던 종목, 뉴스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막 갈 것 같아요. 호가가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그럴 때 훅 하고 발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종목들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가에 한번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변동성이 끝난 다음에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는 비중은 21세 이탈 전까지는 쭉 가져가 보셔라. 단 다음 종목 교체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서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 29,850원, 비중 20%인데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매도 시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인데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권이신데 매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1-2% 정도 수익 중인데 이제 네. 이게 수익 중이다,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이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단기 매물대 3만 원 정도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물대에서 들어가서 비중 20%인데 지금 수익이 이런 수수료도 빼고 아마 1.5% 정도 수익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벌써 목표가를 생각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높게 잡아드려봐야 31,000원밖에 못 잡아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중장기로 접근하신 거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목표가 잡는다는 것은 단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건설주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저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공급에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뭐 더 짓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누구에게 뭐를 공급하겠다 이런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건물들을 많이 짓거나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뭔가 건축들을 많이 하겠죠. 이제 그래서 건축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언젠가 공급 과잉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건설주들 뭐 이런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뭐 건설 이슈들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호흡을 좀 길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건설주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매수한 지 수익이 2%인데 벌써 목표가를 잡으면은 그건 단기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저는 31,000원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중장기로 들어가시고 중장기로 매수하셔서 지금 CTV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조금 더 아직까지는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로 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3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유해도 괜찮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매수가 57,500원, 비중 8%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오를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가격과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46,850원 손실이신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신규 종목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추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종목들 아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뭐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자궁 경부암 진단을 위한 액상 세포 검사 진단 기기 등을 진단 기기나 진단 시약들을 하는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식을 하는 이유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 주식을 우리가 뭐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는 거 아니거든요. 수익을 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아마 같은 분이 보내주신지 모르겠는데, 찾다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이게 지금 선을 그려놓은 게 오늘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전에 이제 제가 그려놨던 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그 당시에 아마 말씀드릴 때, 전저점 인근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시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가 한 5만원대 초반 정도 가격대인데, 그때 손절을 못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깨지고, 다시 한번 그, 오히려 지켜줘야 될 지지선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 한 44,000원대 이 구간이거든요. 44,000원 정도를 마지막 최종 손절가 잡으시고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 추가 매수를 쉽게 생각하는 게, 신규 종목은 뭘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이미 판단 내린 거에다가 물을 더 타고 내 그 매수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신을 갖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들어갔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손절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도 높아하고 시간도 더 드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짧게 한 44,000 정도 잡고 대응하시자. 그리고 신규 선언 종목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현대약품입니다.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저희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7,2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500원 잡으면 되는 종목. 보시면 여러분들 한 슈팅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친통 대작 저희가 리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 주는 자리들, 지지해 주는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 잡고 이제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 인근만 잡아도 충분히 이제 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대약품은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현대약품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약품이요. 10월에 넷째가 태어나요. 뽑아주세요. 오,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문자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넷째가 태어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애국자시다. 그렇죠?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저기 아이들 많이 낳고 하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네. 축하드리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요? 이 넷째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입이 필요할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많이 벌어서 이제 넉넉하게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제 책임감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돈이 많이 필요할수록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하게 잘 탈출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71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살이 확 쪄서 뱃살 빼려는데 꼭 먹어야겠네요 라는 문자인데, 살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정해 드려야 돼. 제가 임상실험 해봤습니다. 네. 미아로파이바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물론 개인 차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에로하이바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주말 쉬고 오셔서 세 분 더 멋져 보이네요. 한 주간도 즐거운 방송 기대할게요. 이렇게 또 힘을 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번 주도 열심히 또 방송을 해드려야겠죠? 이번 주에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방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연들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의 가치 내용들, 여러분들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미에르화이바가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문자가 많으시네요. 6395번님, 우리 동생 말이 코끼리가 풀만 먹는데 덩치가 큰 이유는 많이 먹어서래요. 내 살은 언제나 빠질라나, 미에르화이바 마셔볼까나 라는 문자인데, 역시나 미에르화이바가 살이 빠지는 거 확실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오히려 굳이 네. 이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다면은
녹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녹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을 한참 이제 뺄 때는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렸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커피를 줄이고 녹차를 찬물에 우려서 냉녹차처럼 먹으니까 좀 효과가 네.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추천드렸고요.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행시 지어주셨네요. 4678번님, 현명하지 못해서 대박 정보만 매수하다 약수익에서 품팔이만 하네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똑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공짜돈 생긴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하고 손실이 나면은 처음엔 막 무서워서 금배 손을 치거나 손실이 커지면 포기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항상 수익을 길게 가져가시고 손실을 작게 끊으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말씀 그렇게 좀 특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또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수익 많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시장은 이런 변수가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방향성을 이번 주에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 초반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0.02% 하락하면서 3239선, 코스닥도 0.3% 내리면서 98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은 11시를 기점으로 강하게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만큼 개인은 딱 그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흐름 같습니다. 이 흐름이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개인이 오늘장에서 강력한 매수 주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1,50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최대 수혜다 이런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회담 이후로 원전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6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승의 재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원전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히면서 이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시세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한전산업, 우리기술, BHI 모두 상한가에 안 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진도요 20%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에 있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늘 딱 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두산 중공업도 좋습니다. 18% 오르면서 29,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모두 대부분의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삼영화학이 2% 오르면서 3,23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준석 돌풍에 친분이 있는 유승민 의원 관련주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시세가 더 좋습니다. 3일 기업공사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24% 오르면서 7,64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도 7%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2,3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잘 달렸던 경기 재개 관련주들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항공이나 여행, 백화점, 면세 등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돌아서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4.7% 하락하면서 4,02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레드캡투어도 외국인이 3거래일째 파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 내리면서 28,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급등세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